네,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오늘도 여지없이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저 이런 기운들이 조금 많이 가셔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나쁜 바이러스가 가셔지듯이 부동산도 좀 암울하기보다는 좀더 활력적이고 봄을 맞이해서 좀 탄력적인 그런 시장으로 변모하기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맞이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김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김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풍건물입니다. 신길동 풍건물은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 5호선 라인을 따라 영등포, 공덕, 마포, 마곡 등 업무 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입니다. 자, 이사님, 신길동 바로 옆에 한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는 금융업계 외에도 정치와 IT, 방송 등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라고 할 만큼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이라서 그에 따른 배우 수요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리는 풍건물의 경우 5호선 지하철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보와 자전거로도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해서 직장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길동은 강남 광화문과 함께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인 신길 뉴타운 개발도 막바지에 다다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곳,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입니다. 네, 서울에 딱 와서 여기 한세 군데 꼽으라고 했을 때 여기가 됐다는 거죠. 영등포구, 2030 서울 플랜의 3대 도심 중에 한 곳으로 꼽힌 곳이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그중에 신길동 통건물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개요부터 먼저 그럼 좀 알려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드릴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위치는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 한 5분 거리에 인해 있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이 181.15평방미터, 연면적이 299.18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과 옥탑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조는 원룸 8개, 투룸 5개, 3룸 1호실로 되어져 있는 총 14세대 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준공은 이미 2016년도 11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매매가는 2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 특징도 그럼 같이 한번 살펴주시죠. 네, 뭐 여기 중에 하나인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 중에 하나인데 영등포 쪽에 있는 매물들을 저희한테 이제 소개를 의뢰받거나 영등포 쪽에 호재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도심 재생이라든가 뉴타운 쪽에 가까운 그런 투자물들 좀 장기적으로 잠겨 있을 만한 투자물들에 대해서 많이 의뢰들을 들어오는데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 신축 건물에 준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2016년도 11월이죠. 17년도에 준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미 사용이 되어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이 되어진 거에 비해서 굉장히 실내라든가 실외가 잘 갖춰져 있고 잘 가꾸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앞에 보시는 것,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하 현관이 굉장히 골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골드빛에 굉장히 좋은 그런 호감형 그런 건물들이라고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받고 보러 올 만큼 그렇게 이쁘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기도 하고요. 앞쪽으로는 주차 라인이 2대에서 3대 정도가 되어져 있고 지하부터 지상까지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룸 8개실로 되어져 있는데요. 원룸 같은 경우는 풀옵션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직장인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임차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투룸 같은 경우나 쓰리룸 같은 경우도 지금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직장인 세대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건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2016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사실 뭐몇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 그런 모습 그대로입니다. 현관부터 해서 번쩍번쩍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구조를 보면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그리고 옥탑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 자체도 굉장히 또 다양하거든요. 원룸, 투룸, 쓰리룸 다 있습니다. 원룸이 8개 호실이 있고요. 투룸이 5개실, 그리고 쓰리룸까지 있기 때문에 직접 거주를 하시면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풀옵션 다 제공되는 그런 건물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거기에다가 또 여기 신길역 역세권이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입지역권 바통 넘겨서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입지역권 좀 자세히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역세권입니다. 여기서 도보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전에 1호선 오래된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5호선 라인이 합쳐지면서 더블 역세권이 된 그런 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지금 신안선선이 착공이 들어갔죠. 사실은 신길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신안선선의 호재도 굉장히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신길역에서 조금 더뭐 조금 가신다고 하면은 신안선선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또 신길 같은 경우 여의도 중심지구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주거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대형 버스 라인이라든가 버스 라인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800개가 넘는 노선이 이 주변을 지난다고 하니까 뭐 사통팔달의 구조를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뭐 자가용 뭐 뭐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중심 업무지구에 있는 여의도까지는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한 또 자전거로도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 교통으로서는 굉장히 최적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생활 시설물들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영등포 시장이죠. 요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영등포 시장도 가까이 있는데 굉장히 대형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아이들 손잡고 재래시장을 구경할 수 있기에도 충분할 만큼 그런 시장의 규모들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현대시설도 없으면 안 되겠죠. 여의도에 있는 타임스퀘어라든가 씨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대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외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어떤 구조 시설물들도 같이 병존헤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용마산이라든가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해서 쾌적한 주거 생활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업무 지역이라든가 신길 뉴타운에 있는 개발 지역들이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지역적인 호재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14세대죠. 원룸 8개와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와, 이거 8개하고 5개를 어떻게 채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주변에 여의도 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중심지에서 이동하고 있는 뭐 마포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직장인들도 굉장히 수요들을 많이 완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대우에 있는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7년 거의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실이 나지 않을 만큼 임차 수요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갔다는 것들이 이제 건물로서는 사실 반증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서울대라든가 숭실대, 또 중앙대들도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원 수들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통 건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공실 걱정 항상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난 적이 없답니다. 왜냐, 여기 수요가 그만큼 풍부하다는 거죠. 영등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같이 주요 업무 지구들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일자리 풍부한 곳인데 거기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쪽에 주변만 조금만 돌아본다면 대학교들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대학교들의 이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 수요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걱정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가지 우리가 또 거주를 할때 주변에 뭐 장보기 어려운 곳이면 살기가 정말 불편하죠. 그런데 여기는 복합 쇼핑몰 같은 그런 것도 가까울 테지만 거기 뭐 맨날 갈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형마트나 시장 같은 곳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부분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이 개발 호재들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길동 하면 사실은 뉴타운의 대망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해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변의 집가 상승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신길 뉴타운에 있는 어떤 그 아파트 가격들이 보통 10억에서 15억대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그런 그 평전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도 그만큼의 기대치가 있어서 이곳에 투자하려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아직도 많은 편에 반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의도를 이제는 국제 업무지구로, 국제 금융 업무지구로 만들겠다는 어떤 프로모션이 이미 진행이 됐고 예비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절차상은 완료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스타트를 언제 할 건지, 언제부터 개발을 시작할 건지의 관건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부동산의 어떤 계획이 쓰고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이제 지난 어떤 과거의 경험치상 봤기 때문에 여의도는 가장 인접한 곳이죠. 여의도에서 인접해서 또 외곽으로 나가기, 여의도 바깥으로 나가서 중심지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가까운 길목 중에 하나 신길동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런 모든 요인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호주의 중심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게 뭐 투자를 해가지고 뭐 계속 동안 뭐 오랫동안 아무런 이득이 없이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형태로 시절을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을 내면서도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 같은 경우는 재정이 되고도 지금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지나왔다는 것들을 보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주변의 개발지들과 또 건물 주변의 개발의 어떤 가능성을 따진다고 그 같이 뭐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은 수익을 내면서 또 내가 거주하면서 임차를 두면서 또 건물을 유지를 하면서 충분히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어떤 호재들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마곡지구라든가 상암 DMC 같은 경우도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에 직장인들이 뭐 거주를 하고 또 한 번쯤은 다시 돌아서 아좀 재래 쪽이라든가 투자 쪽으로 눈여겨볼 곳이 사실은 이쪽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영등포 신길동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뭐 좀 신길동 안에 영등포 안에서도 투자 금액이 좀 큰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눈여겨볼 만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또 개발의 이야기까지 품고 있는 곳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검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 사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궁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격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여기 가격 전략까지 좀 세워주시죠. 네, 가격은 대지가 지금 58평 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예상 매매가를 2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가가 13억 5,500만 원에 월 300만 원으로 맞춰져 있고요. 대출액 5억을 예상을 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3억 4,500만 원 정도면 건물의 주인이 되었으면서 월세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